지난 4일 현무시장 RC 가격은 종가 기준 6만 9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25일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6만 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S&P 가격이 이번 달 들어 킬로와트시당 200원대를 넘으면서 REC를 저가로 투매하는 물량도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기업 하이존TV입니다. 현무시장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이 3년 만에 6만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전력 도매 가격 역시 이달 들어 킬로와트시당 200원대를 넘고 있어 REC와 S&P로 수익을 정산받는 태양광 사업자들의 수익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9일 전력거래소 등이 운영하는 신재생 원스톱 사업 정보 통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 4일 현무시장 REC 가격은 종가 기준 6만 90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7월 25일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6만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7월 평균 29,542원으로 저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무시장 가격이 2배 넘게 상승한 셈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올해 IPS 의무 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S&P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시금 REC를 높은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IPS 의무 공급 비율을 12.5%로 책정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9.0%보다 3.5%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특히 S&P 가격이 이번 달 들어 킬로와트시당 200원대를 넘으면서 REC를 저가로 투매하는 물량도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태양광 단가가 많이 떨어져 REC를 저가로 투매하는 사업주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현재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S&P와 REC 단가가 올라 저가로 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습니다. 한편 이처럼 REC 현무시장이 달아오르면서 IPS 고정가격 계약으로 몰리는 물량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5일 올해 상반기 IPS 고정가격 계약 경쟁 입찰 평균 경쟁률은 0.69:1을 기록하는 등 입찰 물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IPS 고정가격 계약 입찰 미달은 지난 2012년 IPS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태양광 업계는 당분간 S&P와 REC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무시장이 지속적으로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P 가격이 꾸준히 높아지는 상황에서 현무시장 REC 가격 상승도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무시장 태양광 단가가 상승하면서 IPS 시장에도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총 설비 용량 500MW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들은 IPS 의무 공급 비율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해야 하는데 IPS 비율을 채우기 어려울 때에는 태양광 등 민간 발전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입해 충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높아진 REC 가격은 발전사들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한전은 매년 IPS 의무 이행 비용을 정산하는데 REC 가격이 오를수록 한전이 정산해야 하는 비용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한전에 따르면 IPS 의무 이행 비용은 2017년 1조 6,120억 원에서 지난해 3조 2,649억 원까지 2배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내년에 정부가 계획했던 바와 같이 IPS 의무 공급 비율을 14.5%까지 확대하면 이 같은 한전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P와 REC를 통해 수익을 정산받는 민간 발전 사업자들 입장에선 전력 거래 시장의 단가 상승이 지속돼 그간 지속됐던 시름을 날릴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에너지 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 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체 기자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연 및 사업 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번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연계 가능 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